자, 안녕하세요. 야마TV의 이천수입니다. 자, 오늘은 나와 있는 곳이 양주시 덕계역 덕계동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곳은 4개동 40여 세대로 이루어져 있고요. 왜 나왔냐? 아주 저렴하게 나왔습니다. 도대체 얼마길래? 1억에서 쪽 한 장 반에서 조금만 더 주면 된다는 거. 그렇게 저렴하면 너무 작은 거 아니에요? 안 작아요. 안 작아요? 안 작아요. 방 3개 있어요. 방 3개나 나와요? 그럼요. 우와. 왜 작다고 생각하세요? 너무 저렴해서. 올라가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화장실 이제 하나예요, 여기는. 그건 좀 인지하시고 오시고, 현재 위치를 알려드리면 덕계동에 위치하고 있고요. 여기서는 습세권이에요. 여기 좀 산 보이시죠? 네, 저 뒤에 밤나무도 있네, 저 뒤에. 와. 네, 저 뒤에 밤나무도 있고. 여기서 덕계역까지는 도보로는 조금 힘드세요.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잡으셔야 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셔서 가신다 그러면은 옆에 가서 마을버스 타시게 되면 한 10분이면 갑니다. 그런 거 아십시오. 알겠어요? 자, 주차장 같은 경우는 피로티하고 외부 주차장으로 100% 이루어져 있고요. 단지 전용 여기 도로가 또 따로 있어요. 여기는 여기 들어온 차들은 다 단지 오는 차들이에요. 그러게요. 딱 4개 네. 단지로 돼 있어서 단지도 많고 좋다. 네, 네. 학교 같은 경우는 여기서 초중고등학교 10분 안에 다 위치하고 있습니다.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좀 걸어다녀도 되고, 초등학생은 엄마가 데려다 주면 되고. 자, 이제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아, 그리고 여기는 1층은 피로티니까 2층부터 5층까지가 재밌는 게 분야가 다 똑같아요. 그러면은 무조건 높이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누군가는 똑같은 돈 내고 밑으로 가고, 누군가는 똑같은 돈 내고 위로 갑니다. 아, 그러면은 여기 네. 저렴하고 금액도 네. 다 똑같다면은 네. 엘리베이터가 없나? 엘리베이터 있거든요. 엘리베이터도 있어요? 있거든요. 다 있네. 이 사람이 날 모르는 거 엘리베이터 있거든요. 이거 다 똑같아요. 금액이 다 똑같아요. 전 세대가 통일됐어. 빨리 오셔야겠다. 남북 통일 안 됐지만 여기 가격이 통일됐어요. 아직의 경가? 들어갑시다. 네, 들어갑시다. 들어갑시다. 자, 이렇게 해서 엘리베이터 타고 내리시면 한 층마다 3개 세대가 있는데요. 지금 요 집하고 맞은편 집은 맞구조라 구조가 똑같고, 중간에 보이는 집만 조금 다릅니다. 하지만 분양가가 다 동일하다는 거. 그래서 들어오세요. 자, 들어오시면 띵동이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전실 사이즈 이렇게 나옵니다. 사이즈는 아담하게 나왔어요. 성인 두세 분 정도 서서 신발 벗었다 신었다 할 수 있는 사이즈. 거울이 없는 키 큰 장으로 3개 이렇게 자주 신발 넣으시면 되고요. 자, 전실 지나셔가지고 들어오시면 이렇게 중문이 3중 슬라이딩도로 되어 있습니다. 칼라가 들어가 있어요. 일어났죠? 네, 들어오세요. 맞은편이 거실인데, 거실 소파 사이즈를 보시면 아시죠? 얼마나 되는지. 4인용 소파예요? 네, 4인용 소파. 이제 앉아볼게요. 이게 4인용 소파예요, 4인용 소파. 이렇게 해서 4인용 소파니까 4인용 소파 갖다 놓고도 여기 좀 남아요, 사실은. 근데 5인용은 안 들을 것 같아. 딱 맞는 사이즈예요, 이게. 네, 딱 4인용 소파 놓으시면 딱 됩니다. 제가 사이즈 한번 재드릴게요. 3230, 3m 23 나옵니다. TV 시청하기도 딱 맞는 사이즈예요. 네, 맞아요. 3m 정도면 딱 맞죠. 여기다 큰 소파만 놓지 않으시면, 그리고 LED 등 넣어놓으셨고. 자, 이제 안방으로 한번 가볼게요. 한번 쫙 가보시면, 여기는 아까 밑에서 설명드렸다시피 방 3개 화장실이 하나예요. 자, 위 안방 사이즈예요. 3130, 그 다음에 3194. 그 정도 크네요. 네, 거의 정사각형의 방이에요. 자, 이중창으로 마무리 해주셨고요. 이 동과 동 사이가 좀 거리가 있기 때문에 프라이빗적으로 좀 괜찮아요. 네, 많이 붙어있지 않죠? 네. 그리고 저기에 또 사생활 보호창이 돼 있어요. 자, 여기 또 채널. 아까 얘기했지만 채널이 또 나와 있고요. 채널? 채널. 채널이에요? 채널 아니에요, 이거? 채널. 네. 뭐 아니야? 저 채널 달린 가방 비싸더라고. 네, 네. 맞아요. 맞아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안방 설명 드렸고요. 나오자마자 기역자 주방이 이렇게 있습니다. 인덕션 2구, 하이라이트 1구 되어 있는 3구짜리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메리평 후드까지 들어가 있고, 화이트 톤으로 된 상부장, 하부장, 싱크볼 크게 빼놨어요. 크게 빼놨으니까 4인용하고 세팅은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요 자리가 냉장고 자리 되겠죠? 네, 냉장고 창 놓으시면 될 것 같고. 자, 들어오셔가지고 주방, 안방 설명, 거실까지 설명드렸고요. 이제 제가 2번방 가겠습니다. 자, 2번방 가겠습니다. 2번방 가는데 이게 2번방이고요. 제가 사이즈 한번 재드릴게요. 그래서 2422, 3099. 딱 그냥 여기다 침대 놓으시고 책상 놓으시면 딱 맞는 사이즈. 그 정도 사이즈 딱 나와. 딱 2번방 사이즈예요. 그리고
2번 방하고 3번 방 사이에 화장실이 있는데 화장실 같은 경우도 이렇게 샤워기, 일반 샤워기하고 세면대, 변기, 수납장까지 완비가 되어 있어요. 오, 여기 화장실 창도 엄청 큰 거 들어있어요. 네, 화장실 창이 방창에 방창 정도 옛날에 되어 있으니까 환기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LED도 넣어 놓으셨고요. 전기 다 빼놓으셨으니까 비데 쓰실 분들은 비데 꽂아서 쓰시면 되고 나오셔서 2번 방 맞은편에 3번 방이에요. 이렇게 있으니까 잠깐만요. 제가 사이즈 한번 드릴게요. 바로 2586, 2451 딱 3번 방 사이즈. 옷방이나 아이들 놀이방 정도 쓸 수 있는 딱 사이즈 나옵니다. 그리고 3번 방 뒤로 다용도실 있겠죠? 대성 S라인 1등급 들어가 있습니다. 대성 컨덴싱 S라인 들어가 있고요. 다용도실 요만큼 나와 있고 층고가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그 뭐야 빨래 건조대 설치하시고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뭐 5층 가셔서 빨래 하셔도 되고 빨래 말리셔도 되고 고추 넣으셔도 되고. 근데 여기가 아까 제가 분양가는 제 밑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더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실제 같은 경우가 1,000, 2,000이면 가능해요. 아 그거면 들어올 수 네. 있어요? 그리고 전화 주시면 조건이 맞으신 분 같은 경우는 무입주도 가능하세요. 와. 돈이 없으셔도 입주가 가능하시니까 한 계약금 100만원만 들고 오세요. 그거는 근데 전화 상담을 좀 해주셔야 제가 좀 디테일하게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전화 한번 주십시오. 알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간단히 설명드리고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하마TV의 이천수였습니다. 컷! 카트!